최근 1997년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58편을 모두 봤습니다. 보다 보니 97년도 분식집 메뉴판이 나오는데 설렁탕 육개장 4,000원, 된장찌개 오징어찌개 순두부찌개 3,000원 이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지금보다야 당연히 싸지만 25년 전임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아주 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이 메뉴판을 받기에 더욱 싸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해장국 양푼비빔밥 떡만두국 4,000원, 육개장 설렁탕 순댓국 뼈다귀 해장국 5,000원, 무엇보다 요즘 귀에도 너무 귀한 천연기념주 소주 가격 3,000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짱나게 올라가고 있는 요즘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다는 지하철 의정부선 흥선역 2번 출구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한 짱나라 24시 해장국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했던 24시간 영업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싶은 힘듦이 찾아온 어둑해진 세상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옆을 쳐다보니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맞춰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짱나라 해장국에서 선지 해장국, 뼈 해장국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한 달 전만 해도 선지해장국은 4,500원, 뼈해장국 6,000원, 소주 3,000원이었는데 그 사이 500원, 1,000원, 1,000원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실내는 10명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아담한 식당이었으며 창가 쪽으로 1인석도 있어 편안한 혼밥이 가능합니다. 물은 셀프이며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었고 쌀김치는 국내산, 고기는 호주산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맞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만 속쓰린 날에도 힘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언제부턴가 저는 해장국 씨를 그 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한 사람은 저에게 살만한 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의 확실한 해장국은 오늘의 음주에 참이슬 두어 병을 더 얹어주는 든든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접니다. 친구 내 친구, 저보다 한 살 어린 내 친구, 그래도 늙은 내 친구, 대학교 때 만난 이 친구는 선지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 뚝배기도 나름 큼직해서 성인 남성 한 끼 식사 혹은 가볍게 반주하기에도 양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구수한 된장향이 나면서 그 선지와 우거지 특유의 맛이 국물에 녹아들었고 숙취에 좋은 콩나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는 국물이 살짝 비릿하다고 했지만 제 혀는 비린맛을 느끼지 못했고 아주 맛있는 해장국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길거리 어묵 감별사 선지 감별사를 비공식적으로 저만 알게 활동을 했기에 친구가 한 토막 건네준 선지의 맛을 보니 생각보다 선지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소주 한 잔 마셨습니다. 부서지는 선지가 아닌 탱글하게 푸딩같이 갈라지는 탱탱볼 같은 선지, 그리고 입안에 녹아들면서 선지 본연의 진한 풍미가 좋았고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해장국의 느낌으로 과한 숙취보다는 적당히 거동이 가능할 정도의 숙취가 찾아왔을 때 해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뼈해장국을 주문했으며 가격은 7,000원이고 특 양선지 해장국 술국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비싼 메뉴입니다. 뼈 발라먹는 게 귀찮아서 자주 선택하는 해장국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또 그렇게 맛이 좋습니다. 몸통 뼈 80개, 팔다리 뼈 126개, 이렇게 우리 몸은 전체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곳의 뼈해장국엔 2개의 뼈다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는 아주 크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였고 퍽퍽함이 느껴지는 부분과 야들야들한 부분이 반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은 그냥 바로 발라서 먹으면 뼈에 붙은 살 특유의 진득한 맛이 좋았고 퍽퍽함이 느껴질 것 같은 부위는 바로 뚝배기 국물로 귀향을 보내 국물, 밥, 우거지와 뒤섞여 퍽퍽함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선지를 하나 저에게 주었으니 제가 더 손해 갔지만 저는 친구에게 뼈다귀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뼈는 단 한 토막이지만 제가 가진 반을 내어준 셈입니다. 국물의 맛을 보면 적당히 기름진 풍미에 살짝 기분 좋을 정도의 매콤함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곳과 비슷한 맛으로 묵직한 뼈해장국의 국물 맛입니다. 다만 꽤나 짠맛이 도드라져서 여기가 원래 간이 이런 건지 아니면 방문 시간에 따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국물이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되고 국물이 짜면 밥에서 국물을 짜내서 먹으면 됩니다. 보통은 내가 찾은 이 시간에만 짰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가며 다음에 왔는데 또 짜면 속으로 내가 짜져주겠다 하고 다시는 안 오면 됩니다. 해장국집 특성상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에 국물 맛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없게 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설렁탕 같이 하얀색 국물이면 김치나 깍두기를 많이 얹어서 먹는데 이상하게 빨간 국물엔 김치를 잘 안 먹게 됩니다. 여기 밥 상태 그리고 김치와 깍두기도 괜찮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난달에 방학동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4차로 방문했던 짱나라 해장국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의정부는 본점이라고 나오고 방학동에도 이렇게 같은 상호가 있으며 메뉴도 비슷한 걸로 봐서는 분점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4차로 방문을 해서 술도 좀 취해서 귀찮아서 영상을 얼마 안 찍었는데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서 본점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의정부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본점과 분점이 아닐까 했는데 가격을 보면 방학동이 더 저렴하며 이곳은 선지해장국 4,000원, 뼈해장국 5,000원, 소주는 3,000원입니다. 일단 가격만 보면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착한 식당임에 틀림이 없으며 의정부와의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부르고 술이 취한 4차에 물냉면 난도지로 떠먹는 행위는 역시나 바람직합니다. 여기 냉면 5,000원에 양도 아주 넉넉하고 맛도 어지간한 고깃집 냉면보다 좋았으며 개인적으로는 평냉보다도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평냉 한번 먹을 돈으로 여기서 3번 먹을 수 있습니다. 개꿀. 술을 마시면 입이 더워지는데 이렇게 살얼음 동동 입에 쩍 붙는 조미료 감칠맛에 취해 갑니다. 냉면은 여름 메뉴로 놀랍게도 여름에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은 비주얼은 꽤나 맛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심심한 맛이 느껴져서 이곳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메뉴입니다. 탁치는 매콤함도 없었고 묵직한 진득함도 없는 뭔가 밍밍한 맛이었습니다. 최근 육개장 해장으로 육대장, 차돌 육개장 매운맛을 가장 많이 먹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소주 마시고 토요일 오전에 차돌 육개장으로 해장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요? 선지해장국은 여기 방학동 짝나라와 의정부 짝나라에서 맛을 본 시간의 차이가 한 달 정도 되어 어디가 더 괜찮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짝나라에서 점심으로 뼈해장국을 먹고 바로 방학동 짝나라를 방문해 뼈해장국을 포장해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보면 뼈해장국 의정부 7,000원, 방학동 5,000원으로 2,000원의 차이. 무려 4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의정부는 매콤, 방학동은 안 매콤이며 포장지 용기가 아닌 비닐봉투에 넣어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식당에서 먹을 땐 밥 포함인데 포장하니 밥은 없었습니다. 국물 한 봉지, 우거지와 뼈 한 봉지, 파와들깨 한 봉지, 겨자소스 한 봉지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냄비에 국물과 우거지 뼈를 넣고 끓인 후 파와들깨를 넣고 맛을 봅니다. 아주 구수한 된장향이 가득하면서 우거지의 풍미 그리고 고기의 고소함이 국물에 녹아들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뼈는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두토막이 들어가 있었고 이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번엔 확실히 방학동 뼈에 붙은 살이 더 야들야들한 비율이 높았고 아주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퍽퍽한 고기는 있기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국물에 넣어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원활한 나트륨 섭취를 위해 햇반 작은 공기 하나를 말았습니다. 역시 해장국은 말아 먹어야 제맛입니다. 여기 우거지의 그 특유의 매력적인 냄새도 좋고 질기지도 않고 야들야들 적당히 기분 좋은 씹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거지의 깊은 맛이 제대로 국물에 녹아들었는데 국물이 매콤하지 않아서 그 맛을 제대로 흠뻑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국물의 양이 넉넉해서 뼈 한 토막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둘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장을 하면 밥을 왜 안 주는지 깜빡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성비는 찾기 힘들기에 불만은 없고 햇반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